아, 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께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폄훼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세 명의 김진태, 김술래, 이종명 의원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입니다. 우리 23명의 우리 광주시 의원들과 함께 오늘 상경해서 이렇게 뜻깊은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들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 2019년 2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고 민 행사상 처벌을 받은 바 있는 김한홍과 공모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반역사적 만행을 자행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명예와 권위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했다.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민주의 재단에 목숨을 바친 고인과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며 대한민국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애곡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이 그 역사적 성격을 규정한 민주화 운동이다. 이미 1991년 노태우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시행됐다. 김영삼 정권이었던 1995년 입법부인 국회는 여야 합의로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1997년 5.18 민주화 운동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다. 그때부터 정부 주관 기념 행사가 열렸다.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한 것이다. 사법부에 또한 1997년 대법원이 관련 판결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신군부의 국한 문란 행위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김진태 등 3인은 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 결국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한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부가 공이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헌정 체제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망언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5.18 피해자와 광주 시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이며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의회는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반역사적 상황을 연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 국회의원 제명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형법 130조의 제3항을 제정하여 나치에 대한 찬양, 나치식 인사, 그 상징 문양의 소지 등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한국에서도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반역사적 망언을 금지하는 법의 조속한 국회 제정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4일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일동 저희들이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역사적 망언을 금지하는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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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